반갑습니다. 열풍팀 머만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저랑 같이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노하우도 하나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고객님이 먼저 오셨는데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탈색을 했던 머리이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에 맞는 디자인 커트를 할 거예요. 디자인 커트. 자, 우리가 열펌에 있어서 일반 우리가 커트나 파마를 하실 때도 거기에 맞는 커트가 있듯이 아이롱펌에도 열펌에도 열펌에 맞는 디자인 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맞는 제가 디자인 커트를 할 거고요. 또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모발 정확한 모발 진단을 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올 거예요. 10분 방치 후에 다시 한번 1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그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정확한 모발 진단을 해보니까 탈색을 해서 반복적으로 탈색을 했던 모발에 지금 흑색으로 덮은 모발이고요. 여기는 버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탈색된 부분에는 피카의 PB에다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덮어하는 거예요. PB, 여기 탈색된 부분에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네, 버진이거든요. 이 부분에는 C1 강곱슬에다가 pH 9.5짜리예요.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P1 피카의 C1은요. 강곱슬 펌제예요. pH 9.5짜리. pH 9.5짜리로 해서 여기에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제가 미친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경계선이 있겠죠. 탈색된 부분하고 버진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빗질하시면 되겠어요. 자, 피카의 펌제로 이렇게 연화를 보신다면 복잡한 모발에서도 쉽게 연화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 열처리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탈색된 모발이지만 저는 C1하고 PB를 도포한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에 컬 테스트를 해보니까 많이 늘어져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이게 지금 탈색된 모발인데 네, 겁났잖아요. 근데 저는 열처리 10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꺾어보는 거 또 땡겨보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피카는 그냥 열처리 10분 하고 나서 그 시간 타임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정확하게 좀 보고 싶어 하시면 롯들을 이렇게 감아 놓으시는 거예요. 했다 이만큼의 정확한 리치가 나오면 그거는 환원제가 충분히 들어간 거지만 지금처럼 늘어지면 이건 환원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1이에요. pH 9.5짜리예요. 여기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겁나시죠? pH 9.5짜리를 탈색머리에다가 도포한다니 겁나시죠? 머만들을 웃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자, 요즘에 많이 어렵잖아요. 8일 동안 저희들 열심히 공부해서 또 풀리면 저희들 또 손님 맞이해야 되잖아요. 자,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도포한 것을 걷어내 주시고요. 자, 어때요? pH 9.5짜리예요. 네, 탈색 모발이거든요. 단단해지고,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어요. 네. 자, 탈색 모발입니다. 네, 탈색 모발 네,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머만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트리플 연화했어요. 트리플 연화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탈색된 모발이에요. 탈색된 모발에 pH 9.5짜리로 했다면 여기가 녹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화 쉽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탈색된 모발을 pH 9.5짜리로 해서 연화를 본 거예요. 거기에 또 열처리까지 하고. 근데 어때요? 굉장히 단단해지고 녹지가 않고 단단해졌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뿌리 더블로 뿌리 살리기를 해볼게요. 자, 슬라이스를 길게 따주세요. 피칸은 봉이 기니까 길게 떠준 상태에서 자 13mm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세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네, 옆을 빼세요. 이렇게 해도 피카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자 17mm로 떠버립니다. 네, 슬라이스 길게 뜨고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뿌리 네.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놓으시면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하고요. 페이스라인에 먼저 제가 조금 살짝 그 와인딩 했어요. 하고 나서 두 판넬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섹션을 파팅을 두 섹션으로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세 파트로 나눠서 했는데 오늘은 두 파팅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님 모발이 두상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볼이 살려서 페이스 라인 먼저 제가 정리를 했어요. 해놓은 상태에서 자 두 개로 나눠서 일단 우측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모발은 탈색이 돼 있는 모발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pH 9.5짜리로 연화한 후에 네,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판넬은 제가 19mm로 와인딩 할 거예요. 자, 19mm로 해서 슬 이렇게 또 아이롱에 딱 붙여주시고요. 참고는 지금 한 머리가 탈색된 모발입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자, 반바퀴만 또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돌돌돌. 두 바퀴. 자, 오,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치셔가지고요. 자,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압을 살짝 놨다가 펴시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해주시고요. 아이를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어때요? 톡톡톡 빛이 잘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려주시고, 콕 찍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또 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돌돌 자 달려주시고 다시 한번 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놓으신 다음에 펼쳐주세요. 빨리 건조해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때요? 금방 수분이 벌써 건조됐어요. 탈색 모발이니까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지금 네이퍼 하나 하고요.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빛을 곱게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22mm. 자, 수분 끝까지, 네, 끝까지 건조 한번 해주세요. 살짝 천천히 수분이 그렇게 해서 건조가 되면 자, 놓으신 다음에 내가 디자인하고 싶은 부분에 가서 한 바퀴 반이 됐던, 두 바퀴가 됐던 있는 상태에서 네,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어때요? 올라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 여기서 돌돌돌 할 거예요.
하시고 자, 싹 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건조가 되기를 바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건조가 되죠? 그러면 건조될 때까지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네.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두 번째 판넬입니다. 네. 자, 끝까지 이렇게 하셔서 네,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네, 모량을 남기신 다음에 길이를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첫 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예, 비트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 연습도 또 필요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올라왔죠? 그래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가면 짜잔! 연예인 덮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살짝 다려주시고 수분이 날아가시는 게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빨리 건조되도록. 자, 이 빨리 건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열판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 빨리 건조가 되면 순간에 그 건조되면서 탈 컬에 어때요? 탄력이 더 붙어요. 네, 자, 지금 개인적으로 이 모발은 어때요? 탈색된 모발이에요. 그래서 자, 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끝날 끝났어요. 한번 우리 탄력도를 볼까요? 자, 이게 탈색된 모발인데 끝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괜찮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나머지 판넬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백파트 세 번째 판넬. 예,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빗을 자, 이 상태에서 아이롱에다가 딱 붙여주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신 다음에 자,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네, 그냥 네,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바퀴 그 다음에 살짝 다려주시고 두 바퀴 오우 두 바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예, 이렇게 해주세요. 빨리 스피드하게 건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상태에서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좌측의 세 번째 판넬입니다.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수분 건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피카는 어때요? 롱이, 아이롱이 길어요. 이렇게 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원장님들이 짧은 아이롱보다 빨리 스피드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자, 연예인, 또 연예인 덮개가 있어서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하기가 또 용이하고 더. 자, 반바퀴 돌리신 다음에 하나, 둘. 다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뜸 들이시는 거예요. 아무리 탈색이 됐다 하더라도 뜸 들일 수 있는 거는 들여주셔야 열펌이겠죠. 네.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열 면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이 빨리 해서 움직여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컬이 탄력이 생겨요. 자,
됐습니다. 자, 불 났다가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측하고 좌측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두 판넬로 나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따뜻한 바람, 찬 바람, 번갈아서 완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모발에 남아 있겠죠, 수분이.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탈색 모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